사탕 사지 말라 했잖아. 왜 약속을 안 지켜? 너 사탕을 왜 사? 사탕 먹으면 안 좋은데. 사탕이랑 젤리랑 절대 먹지 마, 너. 그럼 사탕 언제 먹어? 사탕? 조금씩 먹으면 괜찮아, 많이 안 먹어. 엄마 조금씩 먹으면 돼? 안 될 텐데, 전에 약속했잖아, 사탕 안 먹기로. 괜찮지? 아니야, 안 괜찮아. 그 아이 입장에서 속상하지. 엄마가 먹지 말라니까 또 약속도 지켜야지. 엄마 끊어. 엄마 안녕하고 끊어야 돼. 엄마 전화가 오면은 보미가 자꾸 끊고 싶어? 엄마 전화가 오면은 보미가 자꾸 끊고 싶어? 사랑해, 보고 싶어라는 말은 없었네요. 그래, 보고 싶어 막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멀리 떨어져 있고 너무 보고 싶은데, 너무 사랑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전화라도 하는 건데, 아이가 괜히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얘가 엄마를 싫어할까요?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절대 아닐 거예요. 엄마를 굉장히 좋아할 텐데, 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엄마와 전화 통화하는 거를 왜 이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을까요, 이 아이는? 일단 전화 통화에서요, 엄마가 궁금한 걸 많이 물어봐요. 근데 엄마의 궁금한 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저희 생각. 그렇죠, 엄마의 생각이죠. 근데 아이 생각을 물어보기보다는 나 궁금한 거를 다다다닥 물어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아이는 약간 보고하는 것 같잖아요. 내지는 체크당하는 것 같잖아요.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금쪽이는 아주 직접적이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좋아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고 표정을 확인하고 주고받고 하는 그 상황, 그 상호작용을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엄마 통화보다 얘는 지금 할아버지랑 고추잎 따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더 재밌기 때문에 이거에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니까 사실 엄마 아빠하고도 더 가까워지려면 직접 만나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저러라. 아니면 더더더 키우시기 어려우실 거라고 봐요. 좀 육아가 두려우세요? 두려운 부분이 있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키운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타인의 입장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애기한테는 타인이잖아요.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오히려 유치원 애들이 더 가깝고 걔한테는. 그래서 데리고 오면 솔직히 얘랑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 관계 회복도 갑자기 한 번에 될까? 그리고 부모님 없이 이렇게 데리고 오면 얘가 불안하지 않을까? 그리고 애기한테 얘기를 했어요. 금쪽이한테 얘기를 했는데 올라와서 엄마 아빠랑 사는 게 어떻겠냐 물어보니까 싫대요. 왜 싫냐? 그러니까 여기는 주도 있고 언니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는데 거기 가면 같이 못 있는다 이거예요. 근데 어머니 상황은 다 이해를 해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선뜻 못 데려올 것 같다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는 아이의 이유 뒤에 나는 숨는 거라고 봐요. 어떤 느낌이냐면 친한 이모, 굉장히 조카를 사랑해. 짬나면 어쨌든 1년에 한두 번은 보러 와요. 며칠씩 있다가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양육에 있어서 responsibility라고 하죠. 책임. 뭔가 내가 부모로서 일을 어떻게든 내가 중심이 돼서 키워봐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좀 빠져있죠. 아무래도 이모 고모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 마음 안에 아 얘를 돌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이러면 백방으로 도움도 청하고 방법도 알아봐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안 하고 완전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떠맡겨놓고 본인들은 약간 뒷전에서 엄마는 랜선으로 다 지시하고 랜선 엄마야 완전히. 네, 그거는 정말 저는 이제 그만하셔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걸 금쪽이가 안다고 생각해보세요. 언젠간 알 수도 있어요. 아니요, 알 거예요.
거기서 오는 외로움과 속상함이 얼마나 클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깊게 다시 한번 엄마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우.